엄마가 회장님한테 헤어지자 그랬다고요? 그래서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? 아니, 이게 말이 되니? 아, 그래서 회장님은 건강은 어떠신데요? 뭐 큰 병이 있는 건 아니죠? 지금 이택에서 안정 중이십니다. 여사님은 옆에서 간호하고 계시고요. 아니, 헤어지겠다고 해놓고 병간호는 또 뭐야? 아니, 엄마 진짜 병 주고 약 주고 회장님한테 그래도 되는 거야? 아니, 지금 우리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요, 지금 안정이 중요해서. 아, 근데 도대체 왜? 왜 갑자기 헤어지겠다는 건데요?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대요? 아니, 김비서님, 말씀 좀 해보세요. 뭔가 아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? 여기 있는 사람들은 회장님과 엄마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. 아, 그래서 대책 마련하라고 우리 부른 거 아니냐고요? 아, 물론이죠. 이유가 뭐래요? 아, 저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지지? 그러게. 아니, 어떻게 홍 팀장이 회장님 친아들이 아닐 수가 있냐? 아무래도 그래서 엄마가 마음 달리 먹은 것 같아. 그 친아들 아니니까 뭐 정순호랑 결혼을 시켜도 된다 뭐 이런 거야? 그렇지. 그동안 엄마가 두 사람 반대한 거는 회장님이랑 깊은 관계였기 때문이야. 그 관계에서 애를 낳았을 수도 있고. 아휴, 아직도 그 소리냐? 아직도? 아니, 돌아가는 형국이 그렇잖아. 아니, 그래서 반대했는데 두 사람 피가 섞인 게 아니면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. 그, 진짜 그런 건가? 야, 난 아무래도 정수가 마음에 걸린다. 정수 누나? 어, 혹시 정수가 홍 회장님 친딸이 아닐까? 에이, 설마,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아니야, 이건 뭔가 있다니까. 아니, 그럼 엄마는 그 정말 회장님이랑 끝나는 거야? 아이고, 안 돼.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. 하, 정수랑 홍 팀장이랑 결혼을 하면 홍 회장님 우리 사돈이 되는 건데 넌 사돈이 가깝냐 아버지가 가깝냐? 아이고, 당근 아버지지. 그렇지. 그러니까 우리는 회장님 아버지를 모셔야 돼. 게다가 홍 팀장 회장님 친아들도 아닌데 유산 상속 다 받는 건 뭐 좀 그렇지 않냐? 만일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 우리 형제들이 홍 팀장이랑 같은 레벨로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. 바로 그거지. 그러니까 엄마랑 홍 회장님 어떻게 해서든 맺어지게 해야 돼. 그게 엄마를 위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좋아. 하긴 정수 누나랑 홍 팀장 끝난 관계인데 지금 와서 다시 시작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? 안 그래? 그렇지. 쉬고. 정작 살아갈 날이 많은 정수는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싶어해. 아버지나 나처럼 평생 그리워하면서 아파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정수 사랑한다며? 당신이 정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? 정수씨, 내가 정수씨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? 지금 마음 끝에선 당장이라도 당신 붙잡고 싶은데. 어머니 만나서 빨리 우리 결혼식 앞당기는 거 얘기하고 싶다. 아니야, 엄마가 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얘기하자. 정수야. 어? 나한테 뭐 할 말 없어? 무슨 말? 아니, 뭐 물어보고 싶은 거라도. 글쎄. 그래, 한때는 안정제나 우울증 치료제 없이 못 살던 시절 있었어.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야. 알았어. 알았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.
엄마 어디 가셨어? 저기, 정수야. 어, 왜? 왜? 아니, 저기, 엄마가 홍 회장님 포기할 테니까 너 홍 팀장이랑 다시 시작하라 그랬대. 뭐? 누나, 그 누나가 생각해도 말 안 되지? 엄마 지금 어디 계셔? 어디 계시긴. 엄마 때문에 회장님 쇼크 먹고 누워 계신데 엄마가 병간호 하나 봐. 누나, 그 누나 홍 팀장이랑 끝난 거 아니야? 그래, 끝났어. 야, 그럼 네가 단호하게 엄마한테 가서 설득 좀 해. 야, 오죽하면 회장님이 병이 다 낫겠냐. 이러다가 회장님 나쁜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해. 아이고, 홍 팀장이 회장님 친한 일도 아니라면서. 너 그 사실 알고도 포기한 거야? 야, 그래. 네가 힘들게 포기한 건 아는데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다시 뒤집는 건 좀 그렇다. 너도 엄마가 행복한 게 좋지 않아? 오빠. 어, 순진아. 오빠, 튼튼한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, 얘. 네가 내 옆에서 간호도 해주고. 맨날 아프고 싶네.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, 있어. 아,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? 오빠. 네가 내 속속에서 다 이렇게 된 거잖아. 애처럼 투정 부리지 마, 있어. 또 고집 부린다. 애들은 다 정리된 관계다. 이제 다시 번복하면은 애들만 힘들어져. 영준이 한번 생각해봐. 영준이 어떡할래? 약혼식까지 망쳐져서. 아무 말도 안 하지만은 영준이 얼마나 마음 상해 있는데. 거기다 정수랑 헤어지라고 하면 이건 영준이한테 진짜 못할 짓이야. 우진이는 다 겪을 거 다 겪었잖아. 이제 마음이 정리돼가는 상태라고. 그러니까 순진아, 제발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. 네가 또 도망가면 나 이 침대에서 영원히 안 일어날 거야. 나도 오빠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, 얘. 근데 우린 왜 이렇게 힘이 든 건지 모르겠어, 얘.